영화 건국전쟁이 화제가 되자 이승만 전 대통령과 관련한 개인 소장품이 공개되기도 하고 중고장터에선 희귀 사진까지 거래되고 있습니다. 높아진 대중적 관심이 반영된 현상이지만 이 역사적 자료에 대한 체계적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. 정준영 기자입니다. 이승만 초대 대통령을 재조명하며 개봉 16일 만에 누적 관람객 53만 명을 돌파한 영화 건국전쟁. 분단된 지 불과 70여 년 만에 어떻게 이렇게 극단적인 두 나라로 나아갈 수가 있었을까. 영화가 흥행하면서 온라인 중고장터에선 이 전 대통령의 사료로 추정되는 물품들이 매물로 나왔습니다. 대통령과 영부인 프란체스카 여사의 흑백 사진부터 판매자가 이 전 대통령의 친필 편지라고 주장하는 문서까지 다양합니다. 소장하고 있던 집에서 이제 돌아가신 뒤에 나온 거라고 하더라고요. 저만 가지고 있어요 아직까지. 한 개인 수집가는 10수년에 걸쳐 모은 이 전 대통령의 대학 졸업 앨범과 박사 논문을 공개했습니다. 개화기를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접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이승만 대통령에 대한 부분이고 상당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. 이 전 대통령은 미국에서 오랜 기간 활동해 역사적 사료로 사용될 수 있는 자료들이 해외에도 흩어져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. 추적해서 찾아놓지 않으면 영원히 없어질 수 있죠. 이 전 대통령을 제대로 평가하기 위한 체계적 사료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. TV조선 정준영입니다.